준성 씨. 오랜만이네요. 지금 새벽 4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커피 한잔 했어요. 준성 씨, 이 카페에 계속 있다가는 졸릴 것 같으니까 길거리 음식을 한번 즐겨보러 잠도 깰 겸 한번 나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휴일이니까 이 홍대 걸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할까요? 그 손스타 형 아니야? 손스타 형님한테 인사를 드려야겠네. 안녕하세요. 그 DUD. 손스타 한번 스킬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 네,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핸드폰으로. 아, 예. 오랜만에 그 체리필터의 손스타 형님을 만났는데. 네, 너 연락처를 주고 받았어요. 아, 정말. 손스타님이랑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1집 자켓 앨범 사진을 한번 찍어주셨어요. 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행히. 근데 하긴 너 같은 놈은 잊어버렸겠지만 나는 안 잊어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기욱 씨가 역시 코믹적인 이미지를 맡고 있어요. 준성 씨, 지금 새벽 5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벌써 5시나 됐어요? 네. 지금 홍대에서 이렇게 새벽 5시까지 있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건데, 준성 씨 그 후드티를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넘겨가지고 쓰는 거는 아직 어리다는 걸 과시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 테지만 서른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93년생이 정신 차리려면 좀 멀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준성 씨? 우선 이렇게 새벽 공기를 쐬면서 산책을 하면서 네 지친 마음과 육신을 힐링하고 있었어요. 아, 육신을 힐링하고 있었다고요? 이런 식으로. 준성 씨 일은 안 하세요? 일? 일이요? 네. 이게 일이에요. 아무튼 홍대 8번 축으로 가고 있는 준성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플라토닉 이기욱이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기운. 당신의 자 속에서 사랑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기 들어가, 여기.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마음이 약해져서 지금 눈시울이 붉어졌네. 아무리 진짜 사독한 놈이라도 서른 먹으면 먹기나 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분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라랑 이쁜 세라랑 하겠습니다. 좀 잡아도 될까요? 예. 그걸 노린 걸 믿지. 축하드려요. 앨범 대박 나시고 건강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지금 정말 눈썹처럼 앨범이 상승곡성이 꼭 타시길. 아, 네. 뭐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 나 3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고마워.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주세요. 고마워. 이상입니다. 슬프네요 지금. 슬프다. 팬이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네. 이쁜 세요. 네. 이상 생일 파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파티. 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꽃남방 씨. 안녕하세요. 꽃남방 씨가 서울에 안 올리기에 홍대는 웬일인가요? 양촌리에 계셔야 할 분이.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시골 사는 최웅진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댄스머신이라는 디오직 뮤직비디오에 박스를 쓰고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아, 홍대 수노래방. 준성 씨도 예전에 저기서 나체로 춤을 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신이 나체로 춘 그 동영상, 나한테 있는 그 동영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어디 가세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주 가는 5,000원짜리 신수 사는 데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거기 가서 촌여름 새끼 친구 스타일 좀 바꿔주려고? 네, 네. 와, 진짜 형편이 없긴 하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최신 유행하는 걸 하나씩. MB요. MB야, 이쪽 왼쪽으로. 아, MB를 물어보고 있네요. 저희가 그 집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홍대 사람 복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분들한테 다시 또 얘기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혹시 시간 있냐고? 네, 아니요. 그러면? 홍대 맛집이 어디냐고. 지금 제 촌열 친구는 지금 정신이 이미 팔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정읍에는 이렇게 미모의 여성들이 없거든요. 이 시간에 정읍 사람들은 9시에 자는데 9시가 넘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있는 걸 보고 제 촌열 친구가 정신을, 혼을 집에 놓고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세계군요. 앞으로 저 두 친구의 쇼핑 비행기를 바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이제 방금 옷을 1차적으로 쇼핑을 끝냈습니다. 옷 자랑 좀 해주세요, 촌열 씨. 과연 촌열 씨의 눈에는 어떤 게 이뻐 보였을지. 와, 여름을 대비해서 청 반바지를 사셨군요. 와, 보세요, 지금 신바지 입은 새끼가 저 새끼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주변에 하긴 저렇게 다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솔 온다고 깔끔하게 보이려고 신바지 입은 남자. 아이고, 머리도 하고 왔는데 날씨가 이래서 뽐낼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근데 저희 DOGTV에 OST가 질러나오는 이 노래, 정말 저희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네요. 얼마 전에 무지경들이 콘서트를 했어요. 네, 찾아가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네, 설마 안 받은 건 아니죠? 옆에 버튼 있잖아요, 옆에 버튼. 아, 네, 그걸 누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철이 형님, 네, 어쨌든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한 번씩 주시기 때문에. 일본 어떻게 갔냐고, 그런 식으로? 네네. 아, 도착했습니다. 이 촌열 친구에게 아울렛을 선물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질렀습니다. 이 팬티를 질렀군요. 팬티가 아니라 유니크한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짧은 남자의 남성용 핫팬츠라고 합니다. 아, 유니크한 청팬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다리가 너무 이뻐서 여름에는 반바지로 그 여성분들을 자존심을 좀 건드리고 싶거든요. 뒤돌아보세요. 아니, 그 내려서 꼭 바바리만 같이. 바지 벗기도 편하고, 네, 입기도 편해서. 아, 바지를 벗으려고요, 여기서? 아니, 또 그런 것만은 아니고. 예. 네. 아무튼 굳이 벗지 않아도. 네, 여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낫네. 야, 네 친구 촌열 저기 온다. 저 티셔츠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 촌열 씨. 네, 그러면 빨리 이 꽃남방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으실래요? 네, 홍대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자, 준성씨 엄지손가락 하나 세우세요.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살인 찐득이. 지금, 네, 이 복장으로 놀 수가 없어. 빨리 상수 옷을 빨리 갈아입고 빨리 놀아야겠어. 샤릴랄라리아이야이야.